자라가 서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라바위라고 편이며, 지나가는 9시 방향 중간에 가운데 부분에 바위 하나 뾰족한 생김새, 양철을 돕는 거대한 척대 바위라 이렇게 붙였네요. 자, 여러분이 바로 보는 이 주변의 해안 절경이 명선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고, 다시 유람선도 이 자리로 되돌아와서 여러분께 안내 방송을 해드리며 잠시 정차를 해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 이제 9시나 10시 방향쯤을 바라보시며 바위 하나 우뚝 선 이 거대한 바위. 자, 이 하나의 지나가는 바위가 이것은 한 개의 바위가 아닌 뒤쪽에 하나 더 두 개로 쪼개지는 큰 바위는 형이 되고 작은 바위는 동생이 되는 형제 바위라고 표현합니다. 자,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시면 바위가 두 개로 서서히 쪼개지고 있는 형제 바위를 바라보되 좌우 멀리 내려오는 난간 계단 코스는 영로 도보 코스라서 열암선이 끝나고 선착장 가서 하시면 오른쪽 길 따라 10분 이내로 돌아오는 영로 도보 코스가 되겠습니다.